94페이지 8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층형 쿼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습을 위해서 테이블 생성을 해주고요. 문제와 같은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제가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문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출력이 될 값을 쓰라고 단답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쿼리가 어떤 결과값을 출력할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계층형 쿼리는 매 시험마다 꼭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트 위드를 보시면 돼요. C2가 널인 것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C2가 널이다. 1, 널 A, 로가 먼저 출력이 되겠죠? 지금 그냥 전체의 컬럼을 출력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1, 널 A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순서로 가보면은 connect by prior C1은 C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좀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prior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C1의 값이 C2와 같은 거를 찾아라. 지금 이전의 로우가 지금 출력이 된 로우가 이거잖아요. 이거의 C1의 값은 1이다. 그러면은 C2가 1인 로우를 찾는 거예요. C2가 1인 로우. 2번과 3번 로우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써주는 거예요. 2, 1, B가 있어. 그리고 3, 1, C가 있어. 이거를 어떤 순서대로 노출을 시키냐라고 봤을 때는 밑에 보면은 오더 바이 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레벨에 있을 때 C3를 기준으로 디센딩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C3 컬럼을 보면은 BC잖아요. 디센딩을 하면은 얘가 먼저 노출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보면은 전에 있는 이전 로우의 C1의 값이 C2인 로우. 이전 로우가 지금 이거니까 C1 컬럼이 2잖아요. 그러면은 C2가 2인 로우를 찾아라. C2가 2인 로우. 네 번째 로우죠. 4, 2,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나왔죠? 1, 3, 2, 4. 1, 3, 2, 4.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C3 컬럼에 대한 문제니까 ACBD. 그래서 두 번째로는 C 값이 나온다 라고 정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계층형 쿼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딥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월 30일에 SQLP, SQLD 시험이 있죠. 일정이 잡혀 있는 걸 봤는데, 제 영상 댓글로 SQLD 문제풀이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제가 실전 문제를 풀면서 약간 씨까리 했었던 문제 몇개 찝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30일에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화이팅!